오늘의 목적지는 설악산 소공원입니다. 소공원 직전 마지막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에서 아침을 해결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새벽 시간 푸드코트는 운영하지 않았던 점 참고하시고요. 소공원 도착 1.5km 직전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소공원 주차장 주차 요금은 4,000원, 소공원 입장료는 3,500원입니다. 주차 자리가 많아서 의외다 싶었는데 점심시간에는 주차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주차하기 쉽지 않았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공원을 500m 정도 걸으면 청동대 불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모습이 볼 때마다 장관이고 저번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알게 된 미간에 박힌 큐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대 불상 소개해드리면서 이마에 보석이 박혀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오늘 궁금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반짝이는 보석이 이렇게 이마에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청동대 불상을 지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신흥사에 도착합니다. 신흥사 앞에 있는 곱게 서 있는 나무도 정말 멋있는데요. 신흥사의 모습은 울산바위를 올랐다 내려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울산바위에 오르기 전 흔들바위를 만나러 계속 올라갑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를 올라가기 전 설악산 산불 방지 통제 구간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 15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통제 기간입니다. 울산바위, 비선대, 비룡폭포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간이 통제인 점 참고하시고요. 산불 방지 통제 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울산바위는 소공원에서 3.8km, 흔들바위까지는 2.8km입니다. 산불 방지 기간에 유일하게 등산이 가능한 울산바위 코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신흥사에서 15분 정도 올라오면 울산바위까지 2.4km 남았다는 이정표 나오고요. 흔들바위까지는 인도길을 계속 따라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점 등산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산책길을 걷다 보면 내연암과 흔들바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곳부터 흔들바위까지는 계단이 시작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올라오다 보면 내연암이랑 흔들바위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제 흔들바위 쪽으로 진입하면 바위 계단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호흡 조절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들바위 직전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폐쇄되고 오른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화장실 바위 위에서 찍는 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이곳도 명소 중 한 곳이니까 사진 찍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바위 직전 화장실을 지나 300m 정도만 더 올라가면 흔들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흔들바위는 개조암 석굴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신라 진덕여왕 서기 652년에 자장률사가 창건한 곳입니다. 자연 바위 동굴에 위치한 이곳에서 자장률사는 올라오면서 봤던 신흥사와 내연암을 모두 창건했다고 합니다.
흔들바위를 찾는 많은 분들이 흔들바위를 흔들어 보고는 안 흔들린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이날 저는 흔들바위를 흔들 수 있는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흔들어요, 여기서, 여기서. 흔들바위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흔들면 흔들바위가 흔들린다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흔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도 보이고 앞에 흔들바위가 항상 흔들 때마다 안 흔들렸었는데, 오늘 제가 스님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흔들바위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흔들면 바위가 흔들립니다. 저 혼자 흔들어 봤는데 와, 흔들렸어요. 네,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까지는 1km. 지금부터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울산바위까지는 무한 계단. 앞으로 정말 힘든 1km 남았는데 화이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m 데크 계단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 바위 계단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바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흔들바위부터 1km 무한계단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서
멋있는 동해바다 뷰 보면서 좀 휴식을 하고 하산한 다음에는 지금 보이는 북설악 성인대에 올라서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북설악 성인대를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에 산 두 개 올라서 울산바위를 즐길 수 있는 등산 코스를 당일로 해서 다녀올 생각인데 일단 휴식을 하고 안전하게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에서 휴식을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불타있던 나무가 있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도 번개에 맞은 나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흥사 주변 올해 마지막 단풍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신흥사를 구경한 뒤 점심을 먹고 북설악 성인대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등산을 한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북설악 성인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unları bağırandırsın.